안녕하세요. 서울본부 대리점장 연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이제 어느 정도 파트너도 좀 생기고 조직이 조금씩 커지면은 보통 파트너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오늘은 파트너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과 손을 잡고 같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다들 저처럼 이렇게 똑같은 고민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떤 리더가 돼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그래서 우선 내가 파트너를 키우려면 첫째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리고 우선 제가 성장을 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내가 성장을 하고 공부를 해야지만 파트너가 생겨도 키워줄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첫째는 서두르지 말고, 그 다음에 조급해 하지 말고, 욕심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또 그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내 것만 중요하고 내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인셀덤 사업은 내 것만 보면 안 돼요. 나보다 파트너가 더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파트너가 들어왔을 때저 사람이 성장을 해서 홀로 설수 있을 때까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파트너 사업이 내 사업이고 내가 파트너를 도와줘야 되고 내가 때에 따라서는 파트너한테 친구가 돼줘야 되고 또한 멘토가 돼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특히나 아무것도 몰라요. 조직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을 어떻게 컨택을 해야 될지 이런 거를 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두주자가 돼서 내가 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누구나 뭐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불안하고 아는 게 없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그때 내가 파트너를 충분히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본부에 와보시면은 엄청난 사업가로서 성장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나도 그분들보다 잘하지 못하더라도 그분들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특히 그러면서 이제 나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파트너는 다 도망가겠죠. 그리고 요즘 옛날에는 화장품 하시는 분들이 들고 다니면서 가가오 방문하면서 그렇게 했죠. 방문 판매.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나를 노출시킬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SNS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해야 되고 또 인스타그램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내가 할줄 알아서 파트너를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처음부터 들어와서 다 잘할 수는 없어요. 하나하나 다 배워야 되겠죠. 파트너로부터 힘도 받고, 내가 파트너한테 힘도 주고, 그래서 이제 내가 리더가 돼서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그런 비전을 저는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SNS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금방 결과가 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회수도 어느 정도 늘어나야 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금방 성과가 안 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트너가 들어왔는데 물론 좋은 주변에 인맥이나 지인들이 있어서 빨리빨리 성장을 하면 좋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이 들어와 갖고 어떻게 빨리 성과를 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콜드콜을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지인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자영업을 40년 하다가 보니까 더더욱 고객들한테 이거를 뭐 부탁하거나 이런 거 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콜드콜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콜드콜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나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유튜브나 이런 뭐 SNS나 인스타는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고 성장이 되게 되면은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겠지만
우선은 처음 당장 내가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꼭 콜드코어를 추천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 콜드코어를 어떻게 해서 고객을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